자, 여러분, 오늘은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거를 만들어보는 날이에요. 찬우님이랑 같이 만들어볼 건데 힌트를 몇 가지 얻었는데 차갑고 굉장히 조그만. 어? 가시죠. 자, 이제 만들면 돼요. 네. 제 이거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나요? 자. 이게 뭐예요? 오빠라는 거 아니죠? 아니요. 한번 눌러볼래요? 되는 거죠? 네. 뭐야, 이상해. 필요했어요. 저 진짜 지금 집에 냉장고 꽉 찼어요. 근데 되게 조그마네요. 이거 뭐야? 제 검지손가락만한 냉장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요, 근데? 일단 저는 디자인과 학생으로서 저의 철학, 이론을 담아서 고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RGB 값으로 따지면 R35에 G12에 B가 32 정도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인간 스포이드라서 지금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레드, 정렬의 레드. 나머지는 어! 어! 목숨 위험한 건 아니죠. 너무 폭력적. 너무 폭력적인데요. 자, 생각보다 안 잘리네요, 잘 이게. 어, 어. 보이시나요? 굉장히 깔끔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냉장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자라는 거죠? 네. 전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고무 재질 그런 장갑을 꼭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장갑 소환! 아유, 너무 재밌는데요? 이거 안 끝내요? 계속 부려먹으면 되나요? 조금 지난데 뜨거워요. 아. 네, 진짜 신기하네요. 이 조그만 게 계속 붙였습니다. 우와, 주스를 따랐고요. 주스가 과연 얼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위에 꼭 올려놨습니다. 얻는데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점점 가장자리가 약간 탁해진다고 하죠. 색깔이 탁해지고 있어요. 불투명해지면서. 한번 건져볼까요? 오! 오! 우와! 와! 다 얼어있었네요, 벌써. 저는 이게 아직 증강이 안 얼은 건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이 조그만 소자가 이 주스를 얼렸어요. 이 꽝꽝 얼었어요. 우와. 깨지는 거 보이시죠? 쉽네요. 오, 넣었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문이 없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냥 네, 없이 살래요. 문 없이? 네. 근데 이게 그러면 단열이 안 돼요. 뭐 어때요? 아까 잘만 얼리던데. 오! 오! 문이 많이 알았어요. 어머니의 잔소리가 떠오르네요. 문 닫아! 소환!
이렇게 꼭 요란하게 와야겠어요. 이게 스티로폼이라는 거네요. 노란색을 해보겠습니다. 오! 뛰어들고 있어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와, 훨씬 깔끔한데요, 진짜? 잘 됐습니다, 되게.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냉장고겠죠, 아마 이게 이 정도면. 보시면 냉장고 따라라라 이렇게 문도 열리고요. 자, 그러면은 아이스크림을 얼리기 위해서 이 샤프 뚜껑을 용기로 쓸 거예요. 포도주스를 이렇게 뿅뿅 똑똑똑똑 마시면서 해도 되나요? 이 씨를 넣어줄 건데요. 어렸을 때 빼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이 씨를 넣어서 아이스크림 바 막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씨를. 그래서 얼지 않을지 정말 넣어보겠습니다.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오! 완전 꽁꽁 먹었어요. 보세요. 와. 서리 껴있어요 지금. 엄청 차가워요 지금. 꺼내줄지 모르겠어요. 너무 꽝꽝 얼어가지고 지금. 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약간 포도 과일 따먹을 때 이렇게 서서. 다 꽝꽝 얼어버렸어요. 엘사 필요 없다. 와, 지금 계속 여기서 차가운 이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완전 차가워. 진짜 맛있죠? 세상에서 제일 작은 냉장고 안에 이 조그만 용기를 넣어서 세상에서 제일 작은 아이스크림까지 만드는 거잖아. 작아도 성능을 무시하지 마라.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 매사에 작은 일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갑자기 너무 결혼적인가요?